언니가 저번에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한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임신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한우를 샀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예! 야, 우리 마트 가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언니가 지금 얼굴이 살짝 벗어요. 그래서 자꾸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그 언니 뒤로 가. 내가 앞에 있으니까. 가리지 말고. 알았어. 마트에 가서 장구하는 거. 장구하는 거 찍을게. 언니 차 같아 가자. 응. 오케이. 몇 층에 됐지? 1층. 아, 지하 1층이던데. 바로 언니 차 있던데. 아, 봤어? 어, 봤어. 맨날 몇 층에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언니는 언니 집 번호도 모르더라. 이상하게 물어봤다. 한참 생각하고 말하잖아. 그치? 어, 언니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차를 문을 안 잰 거, 진짜. 정말 섹시하다. 야, 언니 너무 섹시하던가, 아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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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음에? 모르겠음에. 성화 분량이 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야! 오늘 서연이 언니. 야, 진짜 이 가나 새끼들이 어째 자꾸 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니. 서윤 언니는 얼굴 부어도 이쁜데. 송이가 부은 건 영심이 같당. 기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송이를 더 이쁘다 해주셔야 오래 볼 수 있어요. 어, 정말. 무서우세요, 한승희 씨? 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살살 할게요. 네네네, 살살 부탁드려요. 야, 언니 또 완전 그 이거 베스트 드라이버네. 나 운전 경력 12년. 우와! 진짜? 12년에 원래 작년까지 무사고였는데 작년에 사고 한번 냈어. 그러니까 무슨? 나 혼자. 아, 언니 혼자 사고 냈어? 그 하이패스 지나갔는데 자켓 입은 거를 이렇게 벗다가 핸들을 잘못 이렇게 조작해서 왜 하이패스 옆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 옆에 이렇게 보도블록 같이 돼 있잖아. 거기를 한쪽 타이어를 다 들이받았어. 혼자서.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놀란 거야. 텅 하니까 또 놀래서 이쪽으로 핸들 확 꺾었으니까 이쪽에 와서 텅 박은 거야. 그랬는데 그 하이패스 그렇게 딱 지났어. 그리고 딱 가는데 차가 똑바로 못 가는 거야. 어머. 핸들 똑바로 했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보니까 안에 축이 부러졌대. 이야. 2차? 2차?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나는 진짜 신기한 거 경험했어. 나 10년 넘게 자차 맨날 들었거든? 근데 작년에 처음 내가 자차를 안 들었어. 자차를 안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난 거야. 세상에. 그래서 뭐 어떻게 내 돈으로 다 수리했지. 세상에.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한번 처음 혼자 났어. 아빠한테 내가 운전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야, 멋있네 그랬다 이러는 거야. 아빠 좀 멋있지? 그랬더니 야, 우리 딸 멋있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되게 운전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개인이 차를 소유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아빠가 내가 부러우실까 봐. 근데 좀 자랑했지 아빠. 아빠 나 운전하고 나 비행기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나 장난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막 엄마 나 TV에도 나왔다고. 엄마가 세상에 내가 이쁜 딸 나는 알아가지고 우리 딸이 아주 그냥 이민배우 됐구만 기래. 엄마 아빠 난리 났었어. 근데 자랑 좀 했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게 하려고 일부러 좀 오바했지 내가. 근데 언니야 진짜 오바를 해야 돼. 거기선 여자가 운전한다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잖아. 볼 수가 없지.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거 있잖아. 나는 보험을 내면서 아니 돈을 왜 이렇게 어이없이 매난이 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보험 낸 것만큼 내가 이제 나중에 무슨 사고라던가 아픈다던가 이러면 이제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세계예요.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북한에는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몰랐었어. 여기 와서 보험을 내가 처음 그거를 해봤잖아. 나 사고도 안 나고 난 아프지도 않은데 맨날 꼬박꼬박 돈 다 내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자차는 필수래. 비싸다는 생각은 금물이래. 완전 필수지. 근데 내가 완전 이번에 필수라는 거를 완전 많은 수업료를 주고 깨달았지. 언니 결혼한 거 알고 있어? 부모님이? 알지. 통화도 시켜줬어. 진짜? 통화 시켜줬는데 뭐래? 사이된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셨나 봐. 그래서 남편은
아,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럼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거로 끝났어. 응. 우리 엄마가 다 말했어. 우리 엄마, 왜냐면, 북한 전화 오래 못 하잖아. 그래. 그럼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응. 말을 해야 되잖아. 응. 우리 엄마가 막 부탁할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응. 사랑해줘요. 우리 서윤이 사랑해줘요. 사랑해.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랑 되게 친구 같은 엄마였어. 되게 말 대화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아빠는 좀 무서우셨거든. 나 아빠 앞에서도 뒤꿈치 들고 걸었어. 머리도 이렇게 빳빳이 쳐들고 다니면 안 돼. 머리도 살짝 우리 아빠 말로 여자는 타성으로 이렇게 살짝 숙여야 된대요. 밥 먹을 때도 여자는 말하면 안 돼. 맞아. 말하면 안 돼. 귀여워. 그 우리 언니 귀여워 죽겠어. 이에 숟가락이 딸그락 딸그락 이런 소리 내면 안 되고 입 다 어물고 먹어야 되고 소리 절대 내면 안 돼. 그리고 국물을 먹을 때 후룩후룩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이렇게 탁 국물을 싹 떠서 넣고 숟가락을 살짝 빼야 돼요. 아니면 국물을 그럼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아빠가 어릴 때는 조금 너무 좀 무서워서 싫었었어요. 예의를 엄청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맞아. 와 여러분 지금 마트 다 왔어요 언니랑. 근데 이것저것 많이 사지 마 언니야. 아, 많이 살 거 없어. 언니가 그냥 여기 담기만 해. 담는 거 찍어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샐러드 이런 것도 있어. 뭐냐 이거 요즘 다이어트 식단이잖아. 언니 북한 같으면 여기 있는 마트 싹 다 털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다 훔쳐가지. 언니. 과일 뭐 먹고 싶어, 성이야? 나 과일은 포도 사갈까? 포도 하나 사가자. 이거 한 송이다. 어? 이거 한 송이잖아. 아니 근데 한 송이에 11,000원? 1,700원이 아니야? 이거 뭐야? 11,711원이지 한 송이에? 어 그게 어디 1,700원이야 완전 싸지 1,700원이면 아 거봉이네 써있네. 그냥 포도 사자. 그냥 포도 사자. 이거 사 이거 거봉 비싸니까. 어 이거 살까? 응. 포도 한 송이. 응. 바나나 안 바나나? 생화사비가 왜 안 보여 지금? 와사비만 다 똑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 달로. 다르다고? 그럼. 그리고 언니 나는 야채는 잘 안 먹는데 야채는 사지 말까? 어. 그럼 거기다가 와사비 찍어 먹으면 안 돼? 어 이런 끝이야. 어 오케이 가자 그러면. 갑시다. 아니 계산하고. 아니 이거 갖고서 튈 뻔했어. 여기다 일단 씻고. 혹시 남한 동료 좋아하시는 거 어떤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엄마 상어 서윤님은 남한들이 아직 모르시는 게 많아 보이네요. 우련이 좀 진지충이에요. 야 진지까지 얘는 충은 뭐냐? 벌레 충이야? 나 이거, 벌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래서 더 귀엽지 않아요? 잘 살아보세요. 촬영을 언제 한번 여름에 비 올 때 한번 쉰 적 있었어. 어, 있었어. 한 주 건너뛴 적 있었어. 아, 그래서 언니 그때 갔댔잖아. 그럼 난 혼자 강원도 갔어. 갔어. 난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작가님 전화 왔잖아. 서현 씨가 지금 강원도 가 있다고. 갔어. 난 갔어. 아, 난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섭기 시작했어. 아, 이게 내가 병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 하나원에 있을 때도 어쩐 줄 알아? 우리 하나원에서는 왜 똑같은 옷을 다 입잖아. 위에 잠바를 핑크색 다 똑같은 핑크색 우리 잠바를 나눠줬었어. 근데 우리 하나원에서 한 방에 네다섯 명이 같이 쓰잖아. 근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언니가? 색깔이 똑같은 거야. 언니 너무 무서워 갑자기. 주머니에다 손 넣어보면은 내 물건이 아닌 립스틱이 막 나와. 난 이런 립스틱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럼 지금 집에 바로 가는 건 맞아요? 아 요즘은 좀 나아졌어. 아 그랬어? 옛날에 심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검사 가서 검사비도 검사비지만 내가 왜 안 했냐면 정말 내가 알츠하이머라 나오면 내가 살고 싶지 않아질 거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내 대한민국에 혼자 왔는데 나 알츠하이머 나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얼마나 슬퍼. 그래가지고 어떡해. 알츠하이머라는 거를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문진은 했어. 의사라는데 의사가 뭘 물어보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 문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냄비 태우신 적 있어요? 중요한 약속 잊어버린 적 있어요? 막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 다 해당되는 거야? 네, 냄비 태운 적 있어요.
나도 냄피 태운 적 있는데. 어, 네. 중요한 약속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다 내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덜어 겁이 나는 거야. 근데 살면서 냄비 태워보거나 중요한 약속 안 잊어버려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던 것 같기도 그래. 하고. 그래. 요즘은 좀 그래도 그래서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해. 그렇지. 한 번 더. 머리를 아시다 갑자기 머리를 써야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부하 걸린 거야 여러분. 내가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결혼을 급하게 한 것도 있어. 시집 못 갈까 봐. 결혼을 급하게 그래서 했다고? 언니 형부는 언제야? 아이고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한우 사왔더니 우리 한우 좀 개봉해볼까요? 그럴까요? 응. 대박! 짜라라 투뿔입니다. 어머? 이거 북한 담배 재떨이 아니죠? 야 이게 그 크리스탈이야. 아 크리스탈이야? 아 난 이거 북한의 아버지들이 담배 피울 때 아니야 이게 담배도 재떨인 줄 알았는데 어머 세상에 크리스탈. 아, 너무 예쁘네요. 다 떨궜어. 잠깐만 빨리 행주 행주 행주. 아 큰일 나. 옷 아씨 언니 바지 어떡하지 다 젖었어. 이게 뭐요? 피클. 피클이에요? 언니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해? 어? 나는 미디움. 미디움이요? 그거 뭐예요 미디움이? 미디움으로 보여주세요. 아 네. 어떻게 해요? 미디움은요 안에 살짝 핏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빨리 뒤집으세요. 아 네네. 아, 네. 빨리 뒤집을게요. 이게 탔잖아요. 아 원래는 고기가 살짝 노래. 아니야 소고기는 살짝 익혀서 먹는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가세 없어. 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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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핏물 드시고 싶으시면 빨리 오세요. 아 나가라. 어떻게 이 집에는 가위도 이렇게 약간 아우지 탕화 같은 가위가 이렇게 있지요? 안 먹혀요 아직 세상에. 아니요. 그래 고기가 질긴 건 아니고 언니 이거 A뿔이야 A2뿔이야 2뿔 두 분이서 어디어가 쉬지를 않네. 진짜 이게 뭐야 케미가 좋은 거야 뭐야? 서윤동무 빨리 오시라요. 우리래 언제 이런 소고기를 먹어봐서 내가 우리 애가 도대체 오늘 이거 먹고 총살당하는 거 아니네? 뭐를? 언니 피가 나오는데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딱 좋게 잘 구웠다 송이. 진짜? 언니 후펼기 아니요? 어떻게 피 나는 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피 나오는 거 어떻게 먹섬해? 살짝 구워야? 부들부들 언니 자 파채 줘 이렇게 파채 파채 올리고 그 다음에 와사비 파채 위에 올려 살짝 자. 그 다음에 피클 고추 피클 하나 올리고 네. 자 여기다 소고기를 올립니다. 소고기 올리나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럼 먹으면 돼. 너무 맛있다. 언니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소고기 너무 맛있네. 소고기 상태 안 좋으면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 좀 나잖아요. 그래 근데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완전 개부드러워요. 여러분 뭐 개짜 붙이면 완전이란 말이라면서요. 나 배웠잖아. 송이 사랑해. 나도. 송이는 동생이어도 통이 되게 커요. 아니 난 살면서 소고기 이렇게 선물 받아보기는 여러분 처음이에요. 먹고 떠고 그때그때 굽자. 언니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 나는 고기는 푹 익혀서 먹는데 확실히 나는 고기를 잘 먹을지 모르는 것 같아. 부드러워.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야. 잘 살아보세요. 수종님과 밭에서 티격태격하는 거 재밌었는데요. 서로 자기 맞다고 우기는 거 개웃겠다는데. 지금 너무 큰 풀이라서 그런 거고 보통 이렇게 땡겨주면 다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다? 그래서 저 그거 찍고 되게 고집 센 여자 이미지. 난 나쁘진 않았어 언니. 그렇게 캐릭터 만들어가면서 예능에 종착을 하는 거지. 서윤씨 보여주는 방송만 하시다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하시니까 재밌으신가 보다. 그런가 보다. 제가 그래서 송이가 카톡이 와요. 언니 놀러 갈게요. 그럼 막 와. 그럼 와서 또 방송 켜. 막 이래요. 제가 좋아해 제가 언니가. 제가 막 더 좋아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한번 같이 했잖아요 송이랑. 그리고 송이가 딱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개운하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하, 내가 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구나. 임신하고 되게 귀여운 척 하고 싶어. 아니 그래, 뭐 누가 막는 것도 없고, 아니 뭐 여기가 뭐 북한도 아니고. 아니 근데 난 성이랑 노니까 난 정신 연령이 어려지는 거야. 아 그럼 좋지 뭐. 좋지. 나 한영이요. 요즘은 남편이 계속 내가 창피하대.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서는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라서 백화점 가서도 우리 국가에서는 시장에서 무조건 깎잖아. 그래서 어디 가도 후려치기하지, 후려치기. 어, 뭐 사도 자꾸 저는 깎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 저보고 좀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저는 백화점 가서도 깎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어, 나도 백화점 가서 깎아달라고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화 차이가 있어. 근데 여기 사람들은 깎아달라고 그러면 막 할머니 같대요. 진상 고객 취급당한다고? 아 그래요? 백화점 가서 깎아달라면 진상? 그러니까. 그냥 그럼 완전 진상이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에서도 깎아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한대. 요즘은 왜냐하면 그 파시는 분들의 뭐 수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오히려 외국은 팁을 더 주잖아. 아 그래? 근데 우린 북한에서 못 사는 데서 와가지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깎아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 그런 건가? 남편이 알려줬어. 아 진짜? 너무 그러지 말래.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언니, 언니가 오늘 말하니까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나 이때까지 다 깎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물어본 거야. 나도 그랬었거든. 이 업체 때문에 피해보시고 속상하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혼정보 업체 하는 업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업계 관행? 잘못된 관행과 그 뭐 쫑개 한 마리 대동강 물 흐린다 그러잖아요. 물을 다 흐려놔가지고 이게 우리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 몇 업체 때문에 색터민 결혼은 사기다라는 여론이 쫙 퍼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업체가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이제 그 좀 잘못된 방법으로 매칭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세터민 결혼 협회에서 변호사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지난주에 상담까지 받았어요. 이게 우리 멀쩡한 업체는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법적으로 우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갔어요. 그 업체가 사기를 해서 우리 업체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어떤 손해를 봤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 자료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법에서 안 통하더라고. 세상에. 근데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은 건지 정말 그런 업체들, 사기친 업체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근거 자료로 낼 수 있는 게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서윤님 노래 앞부분만 살짝, 언니 앞부분만 살짝 할 수 있어? 내가 그게 완전 못해. 내 심장 쌀쌀하니까 다시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궁금. 야 정말 소고기를 먹여놨더니 저 목소리는 거의 뭐 아직 아우지 탄강에서 지금 새끼 굶은 사람처럼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언니? 아니 그 수지가 안 맞잖아. 아니 소고기를 지금 먹였더니 목소리는 거의 뭐 아우지 탄강에서 탄캐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야 이게 작으면 어떡해. 아니 최소한 우리 시청자님들 듣게 해야지. 언니는 사투리 안 하네. 무서님 언니는 사투리 안 해요. 그리고 언니가 또 하는 그 직업이 거의 영업하는 회사여가지고 사투리를 또 쓰면 또 고객님들이 제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년 정도 휴학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휴학하는 기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어린이 보험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파는 거지. 텔레마케터니까 이게 헤드셋 끼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회사에서 주는 DB를 계속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 설명해서 전화로 텔레마케터니까 전화로 상품 파는 거잖아요.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 고객이랑 통화하는 게 다 녹음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제가 콜한 거를 딱 들어봤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무슨 보험 팔긴 고사하고 내가 팔려가겠다 싶은 거에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볼펜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고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소리 내서 고객들 열에 아홉은 다 전화 뚝뚝 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았었어요. 잘 팔아가지고. 그럼 깎아줄게. 팔 쓰시는 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칼하죠이. 한 칼. 언니 이거 가방 씨가 없네요. 씨 있어. 씨 나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애가 있고 이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나 봐. 그러니까 수컷은 씨가 없고 암컷은 씨가 그러니까 있어? 얘는 수컷이지만 얘 씨 있을 수도 있어. 아니지 수컷이 씨가 있어야 되고 암컷이 씨가 없어야 되고. 아 맞네 거야? 그러네. 응. 얘가 수컷.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요. 맞아. 씨가 없는 씨가 없는 게 암컷. 맞아. 어떡하네 은근. 그래 언니 IQ가 은근 알 것도 안 해. 언니 내가 IQ가 400 아니 조금만 145야. 똑똑하네. 아니 그 씨 있는 게 남자인 걸 어떻게 알았대? 그래야지 아빠 몸에 있는 저거 봐 호르몬이 야. 엄마 몸에 있는 호르몬이 가가지고 둘이 우야야 해서 나오는 야 좋다 우리 만났어? 우와 우리 그럼 여기서 살다가 열 달이면 태양 버는 햇빛 버는 거야? 야 쿵닥쿵닥쿵닥쿵닥 귀여워. 이런 걸 보고 끼리끼리 노는 거 날아가나. 저희는 되게 이런 걸 되게 부끄러워해. 나만 그래. 아니 한 명이 안 그래. 나는 재밌어. 왜? 어 성인인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끼리끼리 당연하지. 맞아. 골 깊어 있어도 골이 들어갑니다. 저는 서윤님이 1등이에요. 위험한 소리를 하시는 거. 위험한 소리. 어디 죽어보겠니? 공격수야? 축구를 말하는 거야? 방어지? 아니 왼쪽 레드윙인가? 성인은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눈 깜짝 안 하고 틀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근데 둘 다 이마가 예쁘네. 그래 어디? 누가 더 넓은 감자? 봐 내가 더 넓잖아. 언니는 대신에 이마가 볼록하잖아. 성희는 이 아동 사이즈? 아 아동 사이즈. 나 미쳤나 봐. 미쳤어. 언니는 미친 게 아니야. 아니, 언니는 실수행기여. 아니 눈이 잘 안 보였을 뿐이야. 아 그래 맞아. 언니 지금 눈이 지금 침침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노안올 라인은 아닌데 언니는 가끔씩 깜빡깜빡 기억도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언니가 그래요. 미안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자는 거 인정해주? 오빠 그게 말이야 방귀야. 12시면 집에 들어와야지. 어? 어디 남자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 아니 일 때문에 자는 건 뭐지? 그거는 인정. 그거는 인정. 근데 안 돼. 일도 아닌데 그 나가서 이거 자는 게 말도 안 돼. 그 한국 우리 오빠들이 이제 북한 여성분을 만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스킨십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한대. 왜냐면 이 여성분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솔직히 좀 과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자가 또 해주지도 않는데 덤빌 수가 없잖아. 매력 떨어지게. 남자 하면은 또 박력이 있어요. 그렇지. 성희 씨는 먼저 덤빌 것 같은데. 아 저요?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거 덤빈다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요. 남자가 달아날 수가 있어요.